자, 대회부터 먼저 가봅시다. 아, 그리고 나요. 다음 주요. 다음 주. 우리 어디서 수업한다고요? 일반원 가서 한다고요? 알았죠. 장소도 다 말씀드렸어요. 알았지. 그리고 내내 3명 전반하는 친구들. 알았냐? 단톡방 나가주시고 내가 초대를 할게요. 알았죠. 저한테 초대해달라고 카톡 좀 보내주세요. 알았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고개 들어보세요. When's possible explanation could be 비동사를 쓰였네. 뒤에는 보호자리입니다. 그렇죠? 보호자리에는 뭐쓸수 있어요? 왔쓸수 있어요. 했냐? 근데 뒤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어가 빠진 거랑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during sleep paralysis를 괄호로 묶으시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는 괄호로 묶으시면 되고 part of the brain 얘가 주어고요. 아, monitoring, 관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the nuance, 목적어까지. 어때요? 완벽하죠? 그럼 왔을 수는 안 된다고요. 했니? 그래서 보호자를 찾아가면서 뒤에가 완벽한 문장일 때는 명사를 접수한 that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want 말고 that을 써줘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틀린 건 바로 이 자리죠. sense요. 앞에 주어동사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 문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대신 붙었습니다. 됐어? 그러면 얘는 뭐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관계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뒤에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거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내가 뭐 확인하라고 그랬습니까? 수일치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선행사는 명사만 될수 있으니까 더 뉘런스만 선행사가 되거든요. 복수네요. 복수면 뭐 S 빼줘야죠. 그죠? 그래서 잘못됐다. 세 번째는 어디? 맨 마지막에 있는데 Paralyzing이라고 능동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which라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있고 아 temporarily 부사 필요 없고요. 괄호를 묶으시면 여기까지 동사로 보시면 되는데 Paralyze라는 단어는 마비시키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됐죠? 그러면 ing 능동이라는 얘기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마비되어지는 겁니다. 팔과 다리가. 됐냐? 그래서 수동의 형태인 paralyze를 써줘야 된다. 1번 됐을까요? 그 다음요. 2번 가볼게요. 2번은 구문석이 좀 하기 힘들었을 텐데 2번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하긴 했었는데 구문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크로 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ABM이고 V1이고요. 이게 V2입니다. Get the candles. 양초들이 뭐예요? 목적격 보호예요. 했냐? And 그리고 목적어 두 번째고 lowering이 목적격 보호 두 번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And 그리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에 되냐면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무슨 구조입니까? A, B, and C의 구조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자리는 뭐 해야 된다? 세 번째 동사 자리. 우리가 hit the remote control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누르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동사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된 자리입니다. 구문서를 이렇게 해보면 뭐가 틀렸다? 첫 번째 틀린 거예요. 여기 라이팅이에요. 게시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요. 시키다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 동사 필요 없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는 거 알았으면 둘의 관계를 따지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내가 몇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알았죠? 초는요. 키는 게 아니라 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뭐다? 수동이더라. 수동이면 앞에 지각동사인지 사역동사인지 일반동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 그래서 PP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라이트는 라이트, 리트, 리트입니다. 불규칙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PP 형태인 LIT가 답이고요. 그 다음 구문석 했으니까 알겠지만 여기는 동사자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크롬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두 번째, 동사원형 세 번째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핏이 답이더라. 됐어?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3번 봅시다. The most significant thing 주어네요. 주어 나오면 동사 나와야 되는데 what을 딱 써놨습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거 잡아내셔야죠. 그죠? 왜요? what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네 군데 들어가는 명사 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불완전해야 된다고 그랬고 뒤는요.
여기는 그럼 뭔데? 이 자리는요? 주어 자리도 아니고요. 목적어 자리도 아닙니다. 보호 자리도 아니죠. 아니 목적어 보호가 되려면 앞에 동사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다 아니잖아. 앞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아니에요. 그럼 왓슨 틀렸다고 잡아내셔야죠. 그죠? 앞에 주어면서 명사가 써있거든요. 뒤에 graduation 주어가 있고요. means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괄호를 묶고 싶어요. mean은 의미 하나라는 동사인데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네요. 뒤에 목적어가 빠지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뭐요? 형용사절 쓰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완벽할 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사물이니까 뭐? 대시나 위치를 써줘야 되는데 문법 공부를 조금 더 깊게 본 사람은 알겠지만 앞에 서수, 그 다음에 the very, the only, 그 다음에 최상급이 나올 때는 뭘 쓴다? that을 써야 된다라고 써있어. 그래서, 완벽하게 쓰려면 that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위치보다는요. 됐냐? 그래서 that을 써줘야 된다. 일단 그분이 틀렸고. 그 다음 what이요. what, 아까 얘기했지만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전사의 뒤인지 꼭 해놔시라고 그랬죠. 앞에 보니까 동사가 있어요. 여기는 그럼 당연히 비동사 뒤에는 보호자리니까 보호를 써줘야 됩니다.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거 괜찮죠. 근데 뒤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불안전해야 된다고요. 됐니? 근데 I learned a lot.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때요? 설명식이 완벽한 문장입니다. 됐니요? 그럼 뭘 써줘야 된다? 보호자리에 쓸 수 있는 명사를 접사 that을 써줘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that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세 번째, 민데요. 뭐 물어보는 건데요? 제기대명사잖아. 제기대명사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어?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 아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지만 전사의 목적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목적어니까. 됐어? 그럼 me 아니면 myself인데 나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이해 됐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I고요. 여기도 me 같은 놈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써줘야 돼? self 써줘야 된다. 그냥. 그래서 myself가 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 가봅시다. 마지막 것도 지금 what that을 웬만하면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The mission. 그 mission은요. need to be, 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좀 나오고 컴패링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something, 어떤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끝나는 줄 알았는데 what이 나왔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사의 목적어 자리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잡아내셔야 돼. 됐냐? 근데 뒤에 보니까 you, actually는 부사가 필요 없고 want 동사고요. to achieve 목적어인데 이거를 완벽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준동사는 동사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나 보호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어치브는 타동사예요. 그러면 투 어치브는 준동사로서 동사의 성질을 또 갖고 있으니까 투 어치브에 걸리는 목적어 다시가 또 있어야 됩니다. 흔히 근데 이게 없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뒤에 목적어가 빠진 문장입니다. 흔히 그래서 불안전한 문장은 맞는데 여기가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전체 목적어자리가 아니니까 뭘 써줘야 돼?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뭐? 위치나 데스 써주시면 괜찮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드래깅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rather than이 보입니다. 구분이 뭔데요? 수업 때 했었었죠. be rather than a요.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a, b라고 외웠던 구분들은 a하고 b를 병렬구조로 써줘야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흔히 대표적인 건 나대의 법이 나도 A, 뭐들 so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다 공부했던 거잖아. 그치? B하고 A하고 동일한 형태로 써줘야 되고 그리고 그때도 설명했지만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라고 해서 B가 중요한 거고 얘는 같은 구문 not so much A as B도 같이 꼭 외워두시라고 얘기했었어. 얘도 B가 중요한 거다. 해석은 똑같다.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라는 뜻이다. 됐냐? 그럼 병렬구조인지 따로죠. rather 다음에 dragging을 썼는데요. 뭐를 비교하겠는데요? 너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를 원하는 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네모입니다. 너로 하여금 침대 바깥으로 나오게끔 네모입니다. 뭐라기보다는 너를 바깥으로 질질 끈다라기보다는 뭐랑 병렬이라고? 얘랑 병렬 써줍니다. 보세요. 해석해보니까. 알았죠? 그래서 drags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screamed 스크림이란 단어는 소리를 지르다의 뜻이거든요. 여기 지금 주어가 누군데요? 네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앞에 동사 끝났다고요. 드라이브스하고 드렉스라고 다 끝났다고. 됐냐? 그럼 이 자리는 뭔데? 준동사 자리입니다. 네가 소리 지름을 당하는 한 번 이상한데 소리 지름을 당하는 거냐? 네가 소리 지르는 거죠. 뭐예요?
준동사자이면서 네가 소리 지르는 능동의 형태로서 ing를 써줘야 됩니다.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알았죠? 5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바깥으로 질질 끌려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분사 문장이 ing까지 써줘야 됩니다. 오늘 그 클리닉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끝내놓고 보시고 한번 봅시다. 뭐 못 찾았을까? 캔? 세 개. 그지? 그 다음은? 너 뭐라고 괜찮았냐? 위치선이? 가구적인 됐어? 좀. 전사 없어. 아니지. 이것도. 분사 공부, 경멸구조. 이제 한번 봅시다. 얘들아, 여태까지 푼 것 중에 이 클리닉에서 어느 학교가 제일 만만해 보이니? 어? 어느 학교가 제일 만만해? 대답이 없어. 현민아, 네. 너 보고 고등학교를 지금 다시 선택하라면 어디를 갈래? 대화. 너 지금 대화를 무시하는 거지? 정발도 쉽지 않은데. 여기 꼭 뒤에 채점하세요. 알았죠? 34, 35. 알았어? 뭐 못 찾았어? 이거 담아줬어? 이거? 이거? 그 다음, 이거는? 어, 얘는? 네. 오픈 걸 잡았군요. 뭐 틀렸을까요? 동사? 이런 단어 없습니다. 불규칙을 안 해오셨군요. 너 잘 풀었는데? 잘했어. 가은이도 기대해볼만 한데?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왜? 이제 성적이 나올 때는 됐잖아. 이걸 왜 안 했냐? 왜 건너줬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문제가? 뭐지? 뭐 건너뛴 게 있어? 이거 왜 건너뛰었어 또? 엥? 이런 씨 한번 싹 훑어봐야지. 뒤에 거 풀어봐. 알았어? 여기도 체크 안 했네. 해석 한번 해보시고 목적 없고. 잘했네. 응. 그만 하느냐? 그렇지. 단어 열심히 외워야 돼. 그럼 하나 더 보세요. 다 했냐? 졸라 많이 들었는데? 하지 마. 일단 찾아봐. 찾는 거지. 나 이거 보고 싶다. 아이씨, 뭐 제대로 맞춘 게 없어. 조금만 있어. 뭐요? 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네 방 여기 있냐? 단어가 있어? 이건 거기서 거긴 아닌데. 인베인이 뜬 건데. 그래, 헛되이, 헛되이. 의미가 좀 다른가 보지. 그 학교 가서 따지. 고생했어. 너 어디 학교가 제일 만만해? 다음 생 태어나면? 뭐 할 수 다 되었어? 저 갈 때 그거 하면 진짜지? 넌 어디 갈래? 더 깊고 집에 가깝니? 근데 왜? 이거 하나 틀린 거야? 이거 제일 쉬운 걸 틀려서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다 했냐?
아니 결정 내렸냐? 오늘 나한테 얘기해 주기로 하잖아. 네. 뭐야? 뿜브라비 X. 그래? 알겠어.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 쟤는 심심하겠는데? 어? 그러니까. 트위터 봅시다. 뭐 틀렸을까요? 이거? 제일 쉬운 거 틀리고. 태인 어디 갈래? 집에요. 자퇴하신다고요? 자, 우리 50 몇 페이지인가요? 52페이지 할 차례죠. 52페이지 펴보세요. 19번 불찰인데요. 19번 해봅니다. 시작. 1분이요. 1분 지났습니다. 30초 더 드릴게요. 1분 30초가 딱 끝났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깡! 깡! 5번? 무슨 확신이 없어. 근거를 갖고 풀어야 되는데 5번? 뭐? 쏭? 그러게요. 그러게요는 뭐 너 몇 번인데? 저요? 아직 체크를 안 했는데. 1분 30초 내가 풀라고 했지. 몇 번이야? 5번이요. 1번 가봅시다. After는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분사문으로 봐도 되고요. 전치사로 봐서 이제 봐도 되는데요. 얘는 맞는 말이죠. 왜요? 니네 영어 맨 처음 배울 때 이거 배웠거든요. 이거 배웠습니다. Thank A for B야. 알았냐? Thank you for.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를 썼어. B라는 이유 때문에 A에 대해서 감사하다에 생각한다는 뜻이야. 됐냐? 근데 여기 보시면 being PP, 동명사의 수동형을 썼고 뒤에 for가 바로 붙었습니다. 됐습니까? A가 사라졌으니까 뭐를 해줘야 돼? thank를 수동형으로 바꿔줘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which를 썼네요. which는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알고 있고 앞에 컴마가 있네요. 괜찮은 것 같고요. 뒤에 봐야죠. 그죠? In turn, 괄호를 묶으셔야지. More than도 괄호를 묶으셔야 됩니다. Doubled가 동사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두 배가 되다의 뜻입니다. 이해되냐? 결국 두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능성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에 동사 나와 있고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사 자리 괜찮더라.
그냥 이거지. 3번이 조금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3번이 뭐 물어보는 거지? 라고 아마 했을 거야. 3번 보시면 앞에 it 여기요. 여기서 보면 되겠죠. 그죠? for people 정명으로부터 가로로 묶으시면 되고 it 주어 나와 있고 also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동사 나왔습니다. suggest라는 동사 뒤에 뭐요?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just는 필요 없고요. how much까지 나와 있고 support and productivity 여기까지 끊어야 되고 you 끊으셔야 되고 could be losing 이렇게 되어있어. 이거 주어고요. 동사거든요. lose는 동사인데 무슨 동사인데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뭐뭐를 잃어버리다 이 뜻이에요. 근데 뒤에를 봤더니 losing다고 하더니 뭐 써있어? 전명구가 써있습니다. 괄호를 묶으시면 목적어가 없죠. 그죠? 그럼 이 목적어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는데? how much가 나오면서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목적어예요. 이해됐냐? support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이고요. 얘 명사 쓰이고요.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의문사 주어동사 형태가 맞습니다. 이거. 흔히 그래서 의문사 저기 목적어 자리를 찾아오고 있고 의문사 how much가 나오면서 뒤에 있는 목적어를 끌고 갔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도 틀린 게 없다. 그 다음 이게 지금 3번이었고 4번과 봅시다. 4번은 볼 필요도 없죠. 뒤에 보니까 비교급이 나왔잖아. 그치? 비교급 강조 much를 썼습니다. 됐어? 2번 much, far, still, a lot 다 알 거고요. 답은 5번인데요. 5번 보시면 이 문장 계속 연속인데 while은 접속사죠. 그죠? 접속사면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컴마 나오고 주어동사 나와야 되거든요. 흔히. 근데 여기 보니까 큰 knowledge는 동사입니다. 흔히? 품사가 동사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will highlight라고 진짜 동사가 써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여야 되는데요? 주어 자리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동명사를 써주거나 아니면 to 정사도 괜찮고요. 흔히. 그래서 acknowledging을 써주거나 아니면 to acknowledge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while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의 자리. 됐어?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손! 자꾸 손 하니까 손흥민이 생각나요. 손!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20번 시작! 1분 지났습니다. 1분 30초 지났습니다. 찍으셔야 될 텐데요. 뭐가 틀렸을까요? 서진아, 답 몇 번인 것 같니? 3번? 이유는 뭔데?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다 맞는 것 같아? 2번, 3번 중에 모르려고 했다고요? 그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고? 한번 맞아볼래? 임시, 답 몇 번이야? 말을 해, 이 지배야. 다 몇 번이냐고. 5번이 답이라고? 자, 1번 가봅시다. 손 찍어봐, 몇 번이야? 2번, 깡은? 5번 했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제가 물리 아니에요, 지는요. 물리, 물리라고 그래요. 제가요. 네가 이겨? 네. 그래. 자.
자, 1번 가봅시다. 1번은 얘들아 뭐 물어보는 거니? 뭐 떠올라야 되니? 뭐 떠올라야 돼? 주희야? 뭐 물어보는 거야?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자, 주의야, 뭐 물어본 거야? 대동사. 됐어? Don't wait to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는 걸 기다리지 마세요. Until you have to. 네가 반드시 쇼핑을 해야 할 때까지 쇼핑하러 가는 걸 기다리지 마세요. This doesn't apply to grocery shopping. 근데 이거는 신용품 쇼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용됩니다. Apply라는 동사의 대동사.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말할 때는 to does를 써야 돼. 그냥 그래서 서플라이를 대신해서 받는다. 옷을 쇼핑하러 갈 때는 적용이 됩니다. 2번 가볼게요. 2번 됐었네요. 이 대시 뭘까요? 문장 볼게요. Maybe 아마도 you have 너는 a family wedding을 this weekend에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가족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이제 결혼식이 있는 거야. 알았죠? And you need 그리고 너는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V1, V2 이렇게 되거든요. 대시 뭘까요? 제일 오지랖이 넓은 새끼가 대시라고 그랬죠. 낄 때 안 낀 데 다 낀다고 그랬지. 그치? 지시 형용사입니다. 뒤에 있는 perfect, modest, but cool, but also elegant dress를 수식해주는 말이야. 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어서 너는 완벽하고 겸손하고 멋지고 또한 우아한 드레스, 그 드레스를 필요로 합니다. 됐냐? 이번엔 틀린 게 없습니다. 알았죠? 이틀 안에 그 옷을 필요로 합니다. 3번이요? 와래고요. 아직도 복합관계사가 어려운 모양인데 와래고로 갑시다. 우리 내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얘는 복합관계 회용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얘는 이름이 뭐라고?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뭔지는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됐어요? 복합이란 말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 내가 복합이란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두 가지가 무조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어.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나 혹은 관계 부사에다가 뭐를 붙인다? ever를 붙인다. 됐냐? how ever, where ever, when ever, which ever, what ever. 이해돼서 ever를 붙인다. 복합이란 말은 내가 요번에 시험을 잘 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게 복합이란 뜻이잖아. whatever란 단어는요. 문장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쓰인다고요. 복합적으로 쓰인다는 말이 뭔데요? 얘는 문장에 따라서 명사절로 쓰일 때도 있고요. 얘는 부사절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하니까 복합이란 말이 들어. 명사절로 쓰인다는 얘기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사절이라는 건 뭔데요? whatever,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 형태로 쓰이는 게 부사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덩어리로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전사의 목적어자리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형태로 쓰여가지고 뭐? 부사절로도 쓰인다. 그래서 이름이 복합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whatever 여기 뭘로 쓰였대요? whatever the case가 주어인데 선생님 동사가 없는데요?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뭘로 쓰였나요? whatever 주어 동사 컴마 뒤에 if 또 나오고 주절 나오고 부사절로 쓰였네요. 됐어요? 그 경우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if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입니다. 이렇게 흔히 복합관계 대명사 뒤에 뭐 보호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을 차지하고 있고 아 what은 뭐라고 그랬어? 뒤에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알았지? 보호가 빠져 있는 거고 비동사일 때 비동사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빼버린 거고 흔히 얘는 주어인 경우예요. 됐어요? 완벽하게 지금 이걸로 쓰인 겁니다. 부사절로 쓰였어요. 됐어? 이럴 때 what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아시면 더 이상 없습니다. 됐습니까?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 4번 갑시다. 이세 밑줄이 있네요. 이세 밑줄이 있다는 얘기는 뭔데? 대명사잖아. 대명사는 밑줄이 그어졌을 때 받는 말이 단수냐 복수냐를 확인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얘가 받는 말이 뭐냐? 단수면 이수로 받는 게 맞고요. 복수면 대수로 받아야 됩니다.
문장 여기서부터요. 월드에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if you are looking for something specially, 네가 뭔가 특정한 것을 찾고 있다면 chances are,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아마도 뭐뭐일 것입니다. 아마도 뭐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 못하면 안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괜히 아마도 you are not going to find it. 너는 그것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이 시간을 켜면 된대. 바로 위에 있는 something specific이에요. something은 단수잖아요. 이수로 받으시면 됩니다. 괜히 그래도 3번도, 아니 4번도 맞더라. 됐어? 5번이 문제네. 5번은 위치인데요. 관계 대명사잖아요. 우리 문법 책에 관계사 뭐 챕터 5 관계사 이렇게 나오고 괄호를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 형용사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는 명사절이 아니라서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못 들어갑니다. 어떤 자리라도 앞에 명사만 있으면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딱 보니까 even if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순 주어겠죠. wasn't 동사 썼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뭐 써야 됩니까? 보호 써야 되잖아요. 그죠? 보호는 무슨 절인데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되냐? 앞에 명사만 있으면 무조건 튀어나온 놈이야. 왜? 수식하는 놈이거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 명사만 있다면. 됐어? 위치 안 된다고요. 뒤에 보니까 you 주어 있고요. had 동사 있습니다. 뒤에 목적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 목적어가 빠진 절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돼. 아니 보호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뭘 써줘야 되는데? 뭐 써줘야 되니? 명사절 자리를 찾아면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명사절을 뭐 써야 되는데? 와 써줘야 될 거. 답을 그래서 와십니다. 됐나요? 쉽지 않죠. 어법이요. 너네 이거 문제 풀어보면서 너네들한테 근거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너네들이 이론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어. 답을 찍을 때 무조건 근거를 갖고 찍어야 돼. 답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21번 가봅시다. 21번 시작. 1분 지났습니다. 1분 30초 지났어요. 찍으셨어야 됩니다. 강원아, 다 몇 번인 것 같네? 4번. 세? 다 몇 번인 것 같아? 5번? 재현아, 다 몇 번인 것 같니? 가봅시다. 거기 들어보세요. 1번부터 가볼게요. 아, 콘드. 수동태의 밑줄이 그려져 있네요. 앞에 문장 보시면 여기서부터네. They, 그들은 연, develop 이렇게 나와있고 strong critical thinking skills necessary 목적어 나와있고 for interpreting all of the different characters 라고 하고 해석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전명까지 나와가지고 문장 끝날 줄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day라는 주어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수동태 나와있고요. 첫 번째 이거 알아둬야 될 거. call on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call on 수겁니다. 요청하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묘사하라고 요청 그들이 받은 다양한 캐릭터들 전부를 해석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해석이 됐어? call on 요청하다 요청받다 문맥상으로도 요청받다가 맞고요 됐나요? to portray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문법이고 여기에 뭐가 써 있어? 온 다음에 뭐가 또 써야 되거든요 call on까지요 근데 뭐예요?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럼 뭐가 생각되는데요? 주어 갑자기 태어났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알았죠? 그래서 여기 대시 있었어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요청받은 묘사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됐냐? 아,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없습니다 알았죠? 아, 콜 온 다음에 없습니다 뭐가 콜 온까지 동사라고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 2번이요 B가 써있네요 근데 앞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and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았죠? and나 but이나 or라는 등위접사가 보이면 뭐? 병렬구조 의심해 보시라고. 되냐? 그 문장 맨 앞으로 가볼게. they, 그들은요. need to 동사원형 썼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constructive, 건설적인 비판을.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and 그리고 그들은 need to be able to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뭔데? 얘랑 병렬이에요. except하고 비협에. 됐니? 병렬구조 확인해야 돼. 그 다음 3번요. to work 써 있는데요. 앞에 보니까 동사 뭐 써 있습니까? continue 써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었죠. 뒤에 to 부정사나 ing 아무거나 와도 괜찮은 동사 6가지. 됐어? 남자 여자 만나는 거 내가 얘기했었잖아. 만나기 start 시작했다. 만나다 보니까 like 좋아하더라. love 사랑하더라. 그런데 서로 미워하게 되더라. hate. 그 다음에 다른 사랑을 또 찾기 시작하더라. begin. 됐냐? 그 다음 뭐? 지속하고 싶다. continue. continue는 투부정사 아닌지 아무나 와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여섯 개 알아들어버렸고. to work를 썼는데 working 써도 상관없다고요. 됐어? 그래서 3번도 맞는 거. 4번 가볼게요. 4번은 20분이 넘어갔어. 4번은 아까 2번하고 똑같은 거죠. attending에 밑줄이 딱 쳐져 있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and가 보입니다. ing가 병렬로 이룰 수 있는 거 앞으로 쭉 가봤더니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네요. 됐어요? ing, ing 병렬인가? 그러고 나서 뭐 해봐야 돼? 해석해봐야 돼. 병렬 구조는 문맥으로 파악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 여자 배우들은 이것을 성취합니다. 이룹니다. by 모함으로써, performing, 수행함으로써, 무료, local theater 그룹에서, 지역 내에 있는 극장, 집단, 그룹 안에서 무료로 수행함으로써 이것을 이룰 수 있고, and 그리고 attending, 참석함으로써, 정기적으로 acting class, 연극 수업, 연기 수업, 그리고 워크샵에 모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이것을 성취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병렬구조 맞다. 됐어요? ing, ing. 그죠? 5번이 틀렸죠. 5번은 5번까지 다 읽어보셨으면 5번은 무조건 찾아내셨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and 필요 없고요.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A good reputation 주어 나와 있습니다. 동사 수동태 썼어요. 뒤에 전명구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쭉 읽어가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앞에 and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뭔 개소리야. 아니야. 이건 내용상 그냥 들어간 것뿐이야. 알았지?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럼 진짜 동사가 누군데요? 얘가 진짜 동사예요. 좋은 평판, 퍼지는 by word of mouth. word of mouth가 뭔데? 입소문이야. 알았어? 입소문에 의해서 퍼지는 좋은 평판은 is possibly 가능한 best,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냐? 그래서 진짜 동사 이즈가 있으니까 여기는 뭘 써줘야 돼? 준동사잖아. 그럼 준동사라면 현 능동이냐 수동이냐 ing냐 pp냐를 따져야 돼. 됐어? 근데 spread라는 동사는 얘는 자타동사가 다 쓰입니다. 됐어요? 주어가 퍼져나갔다 그러면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퍼뜨렸다는 타동사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해석해봐야지. 입소문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좋은 평판입니다.
뒤에 뭐도 없어요? 목적 없이 전면부 나와 있어요. 그럼 뭘 쓰라고 그랬어요? PP 쓰라고 그랬습니다. 스프레드는 PP 형태가 뭔데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입니다. 이해되니? 이즈 빼버리고 스프레드만 써주셔야 돼요. 이해돼서? 입소문에서 퍼져나가는 좋은 평판은 이렇게 된 거죠. 됐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왜요? 동사 두 개라서 안 된다고요. 동사 두 개라면 접사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냐? 됐어? 그래서 21번까지 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 건데요. 이따 봐봐요. 떠들지 마세요. 알았죠? 옆에 뭐 하고 있습니까?